잠시만 안녕. 내시경을 삽입해 위장점막에 종양, 궤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 끝. 치과의사 통해서 제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하나씩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불안불안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결과는 스튜디오에서 이제 밝혀지겠지만은 뭐 의사 선생님들 표정이 밝으시던데요. 몸 관리 잘하는 우리 김동성 씨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고요. 저도 뭐 이렇게 뭐 순위 한 그렇게 하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박준규 선배님? 술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평소에 뭐 단단히 관리를 하겠지만 박준규 씨가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두 사람의 예상대로 박준규, 오늘의 위험인물이 될 것인가? 잠시 후 이들의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야, 보면서 긴장되시죠? 네. 저는 저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약을 먹은 적이 있어서 박준희 씨 반응 좀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가고는 하고 왔는데 네. 그래도 이상벽 우리 선배님 보다 좀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보다는 좋아. 근데 좋아야 되잖아요. 이상하지. 의사 선생님 앞에만 앉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때부터 슬슬 이제 선생님 눈치를 살폈는데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니 그냥 스튜디오에서 나중에 뭐 말해. 한경 씨는 어떠세요? 좀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괜찮을 거라고 자부하십니까? 저는 오늘 굉장히 자신이 있는 게요. 사실 제가 비타민 한번 출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면역력 검사에서 1등, 아니 6등을 했었어요. 건강, 제일 좋은 건강인 제일 6... 건강했던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출연자 중에 가장 어리니까 저는 안정권에 있지 않을까. 먼저 5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누굽니까? 이혜리씨. 5위면은 나쁜 순위가 아닌데 주위가 떴거든요. 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간, 췌장, 담낭, 신장 그런 장기 모두 정상 소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치한 혈액에서 검사한 수치도 모든 검사 소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위내시경 검사에서 한 가지 안 좋은 소견을 보이셨습니다. 붉은 선이 간 것처럼 관찰됩니다. 그게 표재성 위염이고 까뭇까뭇하게 보이는 게 위 점막에 출혈이 있어서 생기는 출혈반이고 출혈성 위염이 있을 때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아무래도 바쁜 스케줄이지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일정 기간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혜리 씨 그래도 비교적 건강으로 나왔는데 왜 걱정하셨어요? 예전에도 왜 스트레스성으로 위염 그 내시경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곧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요? 네. 그때도 제가 오래됐다. 스트레스성 위염 약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니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환경이 바뀌었나 보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 5위에 옆에 주의가 떴어요. 맞아요. 걱정됩니다. 자, 이제 4위죠. 이제 4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한 랭킹 4위는 누가 계실까요? 4위 공개해 주세요. 공개합니다. 벌떡 일어나셨어요, 갑자기. 야, 이게 청국장인인가요? 올라가 내가 다 쏠게. 아, 못 쏴요, 못 쏴요. 못 써요. 정상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4위긴 하시지만 그래도 주의예요. 그래요? 이상벽 씨는 혈액 검사에서 혈당이 130으로 정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라든지 신장 기능, 뭐 췌장 기능,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 그런 다른 혈액 검사 수치에서는 모두 정상 소견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셨습니다. 화살표 위에 작게 하얗게 혹 같은 게 하나 관찰됩니다. 그게 한 3mm 크기 정도의 작은 담낭 용종이 관찰되셨습니다. 이 담낭 용종은 종류에 따라 그 담낭 암으로도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한 질환이 되겠는데 크기나 모양 그 임상 양으로 봐서 지금 수술을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담낭 암에 가족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세심히 관리를 받으셔야 돼서 매년 1년마다 정기적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1년마다 건강 검진하실 때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4위래 4위. 자, 이제 3인데요. 남은 분이 박준규 씨하고 원미연 씨, 김동성 씨, 강민경 씨입니다. 예. 자, 이제